자, 이제 출발합니다. 대학로로 렛츠 고. 오늘 날씨는 상당히 흐리군요. 습도 8, 건조 2, 비율 강수량 30%. 각봉이에요. 그냥 막 쉬어서 한 겁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오늘은 토요일. 저는 지금 졸탄쇼 2시간 탈출 졸탄쇼 공연을 하러 갑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졸탄극장. 아, 이제 들어가야죠. 어서 와서, 와서, 여기 와서. 제 날입니다. 드디어 오늘 6시 공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6시. 아, 오프닝 지금 영상에 틀어주고 있죠. 자, 이제 6시 공연 출발. 자, 공연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아, 6시 공연 잘 끝났고. 어, 저 멋진 사람. 저 가수, 옛날 가수로 솔리드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은 이별을 했지. 아, 반갑습니다. 어, 가수, 몇 집 가수죠? 저는 이제 대일집 가수입니다. 아. 예. 잘생겼어요. 진짜 편하겠다. 어, 못생겼어요. 정진욱이었습니다. 역시 졸탄의 아주 마스코트 정진욱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아. 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들어가. 네. 들어갑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 아침, 아침은 아니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졸탄쇼 2시간 탈출 졸탄쇼를 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대학로, 목적지는 대학로. 오늘 미세먼지 8, 날씨 맑음, 기울 확률 잠시 후 홍제역 10%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 정도로 예상됩니다. 제 예상은 항상 틀렸죠. 아, 날씨가 좋아요. 하늘에 구름이 없네. 어, 구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오늘 날씨가 맑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온도도 한 6도 정도? 어,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이제 슬슬 봄이 온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좋은 날씨예요. 포근합니다. 포근한 봄날씨 같은 느낌? 바람이 살짝 불긴 한데 이제 봄이 살짝 오고 있는 거죠. 오늘은 2월 28일? 29일인가? 날짜 가는 걸 모르겠네요. 해가 따뜻하게 오는 게 너무 좋네요. 새소리도 좋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가 다 싸그리 땅 밑으로 다 꺼졌습니다. 하늘이 되게 맑아요. 오, 바람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떨어졌어요. 저희 협찬사예요. 스킨바디. 하늘에는 맛있는 게야. 잘 파는 형제. 도와주십시오. 침 한번 눌러주시고. 왔어, 왔어! 양양이 왔어요. 어허, 양양.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공연장이 아주 대들보죠. 양양, 우리 실장님이에요. 자, 공연장을 볼까요? 공연장 불이 켜졌네요. 공연장이 이렇게 이뻐요. 넓고, 넓은 공연장. 자, 우리 사무실입니다. 오, 사무실에 복리후생. 너무 좋죠. 왔어, 왔어! 우리 사무실에 복리후생. 뭐야 이거는? 간식. 간식에다가 서든어택트를 하고 있는 스태프분들의 모습이고요. 아,
노트북까지. 뭐. 공연도 봅니다. 이 정도에 우리 졸탄 극장의 복리후생입니다. 커피도 먹을 수 있어요. 졸탄 극장은 커피도 이렇게 내려 먹을 수 있죠. 원두 스벅 거예요. 커피가 들어옵니다. 한국에서의 특징, 커피가 다 내려지기 전에 커피잔에 손을 넣죠. 맛있겠구나. 이제 공연이 시작합니다. 오늘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2시, 2시 공연하고 있죠. 잠시 후에 끝나고 5시 공연이 있습니다. 이제 공연을 또 준비하는데요. 어제와 오늘 거의 뭐 똑같습니다. 행동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틀린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단지 날씨가 좀 좋아졌고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은 날씨가 맑다라는 거 두 개밖에 차이가 없네요. 오자마자 저희는 체크를 합니다. 소품 체크. 내일 좀 이따 공연할 때 무대에서 어떤 뭐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준비해놓고 소품, 선물 줄 거 체크하고 마이크 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2시 공연 시작해야죠. Let's go! 자, 졸탄의 식사 타임입니다. 우리 공연장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음 시간이 바투하기 때문에 5시, 2시 공연 지금 끝났어요. 4시 끝나서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라면과 함께. 닭강정 쏟아주지. 맛있겠다. 맛있는 식사 타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지금 2시 공연이 끝나고 5시 공연을 하는데요. 시작됐습니다. 공연 중인데 오프닝이 끝나고 내려갔어요. 특이하게도 2시 공연 본 분이 또 5시 공연을 봅니다. 맨 앞줄에 또 앉아서 그분들은 똑같은 걸 두 번이나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죠. 살짝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시에 보고 5시에 바로 오지 마세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돼요. 드디어 오늘 일요일 5시 공연이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 7시네요. 저희 2시간 동안 공연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 쉬었다가 다음 주가 3월 1일 날, 3일절 날 공연이 또 있네요. 그날 또 똑같이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가을밤이네. 날씨도 좋고. 이재용 씨 아니에요?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